아, 저기 있다. 저기 사다리 보이네. 쫙이 있네. 쫙이. 잠깐만, 저 사다리 타야 되나? 그러려면 잠깐만, 저기를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또 소리 난다. 아, 미친, 뭔 소리죠? 야, 야, 무시해, 무시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지가 어떡하겠어? 쟤는 못 올라오잖아, 그치? 괜찮아. 무시해. 자, 무시하고요. 하벨과 잿더미가, 뭐지? 걔가, 잠깐만. 어? 저 사람 뭐야? 하벨을 두들겨 패서 잡아야 된대, 쟤를. 아, 이 미친. 야, 쟤를 잡아야 된대. 야, 쟤를 잡아야 된대. 미쳤네. 아, 주는 방패가 하벨의 대형 방패를 준대. 아, 필요 없는데. 주는 방패가 용의 방패가 아니네. 하벨의 대형 방패 준대. 인간 탱크야? 체력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이는 수밖에 없겠는데? 네 개로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이거 기다릴 수 있거든? 나피 차는 거 기다릴 수 있는데 같이 기다립시다. 이거 인간적으로 기다려야 돼. 쟤는 내가 봤을 때는 쉽게 잡을 만한 레벨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쟤한테 맞으면 나 킬각 나올 거라고 분명히. 아니야, 막아야 돼. 쟤는 막아야 되고, 쟤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 이 방패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트에는, 잠깐만, 근데 다시 오기도 개 애매한데, 이거. 걔네들을 다 뚫고 와야 되는데. 아, 이거 끝까지 기다리면 이득인데, 끝까지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 이득인데, 사람이 뭔가 이거 참을 수가 없어. 끝까지 참는 게 너무 귀찮아. 2주차 안 하면 그냥 2회차 안할 거면은 가도 된다고? 아, 피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무조건 이기려면. 그래도 모르는데, 게임은.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귀찮다. 깨보자. 오, 뭐야, 나 피달았어? 야, 뭐세번 연속을 매냐? 와, 쟤 뭐야? 야, 쟤 뭐야? 쟤뭐 하는 애야? 아니, 쟤뭐 하는 애야? 아, 쟤뭐 하는 애야? 가만 있어봐. 씨. 안 돼. 양손 하면 개 털리잖아, 지금. 아, 양손 안 돼. 아, 얘뭐 하는 애야? 뭐 돌격 모드가 있어? 4탄은 끝나겠지.
개무서워 나. 아! 아, 이거 뒤지겠는데? 오케이. 아, 자, 이제 또 저 방패를 먹기 위해서, 아, 미친. 야, 이거 한번 써. 어, 이건데? 야, 이거야, 야, 이거네. 야, 이거네. 야, 나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이게, 야, 개 좋은 게 방패가. 방패가 저거야. 방패가 막으면서 들어가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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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리가 안 닿았어. 거리가 안 닿았어. 아니야. 이걸로, 이걸로 가면 깰 수 있어. 막아주면서. 어, 피하고. 아, 미친. 안 되겠다. 대형 방패에서 안 되겠다. 아. 아, 마나가 없네.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고. 어, 얘 뭐야? 얘 뭐해? 어? 야, 이거 아니지? 야, 뭐 다 단단해졌지? 이거 뭐야? 저거 한번 말리니까 개노답되네. 얘가 보스인데. 오오오오 미친. 마무리. 아하. 아, 잡았다. 대룡아, 하벨의 대형 방패. 와, 저게 거미였어. 야, 대룡아 뭐냐. 야, 한번 드러나 보자. 저거 완전 무슨 이름도 있네. 가만있어봐. 이거 아니죠? 이거다. 와, 근력 40이 필요하대. 한번 나도 들어. 와, 이것도 매력있네. 어, 이것도 찰지게 생겼네. 이것도 양손 한번 들어봐. 약간 이거, 약간 이 좀, 이거 뭐지? 이게 좀. 와, 딜레이 오졌다. 딜레이 개 오졌다. 찍고 찔러주고. 아, 이런 식으로 강공격 나가고요. 어, 일반 공격. 오케이. 오케이. 한 손은 완전 똑같고. 어, 괜찮네. 어? 쇠기석 원반 나이스. 원반 많이 나오네. 자, 있는 템 이제 다 모았구요.
아, 명상 한번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다 싸그리 죽여야 되는구나, 다지. 그럼 명상 그냥 아웃하겠습니다. 뭐 명상 뭐템 엄청 중요한 거 주나요? 명상 하면 뭐 주죠? 여기서는 제스처를 쓰면 그냥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만 나오는데 뭐 주는 아이템 주나요? 엄청? 좋은 아이템 주나요? 엄청? 제대가 용가리의 용가리 변신하는 템을 준다고? 원래 다 그거 갖고 있는데? 용으로 변신하는 거 갖고 있는데 또두 번째 용이 있나요? 새로운 용이야? 하벨의 대형 마비. 아, 이거 근력이 필요하네. 물리컷. 벼락 빼고는 이게 훨씬 나은데? 오, 아, 근데 중량이 더 무겁네. 이거보다 중량이 더 무겁네. 이 방패보다. 이 방패도 근력 투자하면은 들만한 방패긴 하네. 꽤 좋네. 나쁜 방패는 아니야. 용두석, 용채석 있는데 그걸 강해준다고? 아. 잠깐만, 여기서 집에 못 가냐? 그래서 뭐, 야, 근데 뭐 자는 소리가 나. 이거 밑에 있는 몬스터 누구지? 이거 설마 이거 용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아까 내가 죽였잖아, 그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 개 뜬금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은 실존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용이 실존한다고. 저는 좀 실제로 용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는데 하늘에 갑자기 용이 날아다닐 것 같아. 나는 진짜 그럴 것 같아, 왠지. 용이 지나다닐 것 같아. 나 집으로 튀어. 집으로 튀어. 아, 왜 그러냐? 이제 좀 집중 가자. 이건 뭐지? 오, 잠불. 그렇지. 잠불이 제일 좋아. 집을 갑시다. 집을 갑시다. 자, 현재 시간 9시인데요. 오케이. 45,000원. 저기 뭐야, 무명왕의 소울로 뭘살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름 없는 왕의 소울. 격렬한 낙뢰를 부른다. 아, 이거 완전 법사네. 마법이 45포인트 있어야 되네. 그런 거네. 뭐 무기나 그런 거 주진 않네. 무명왕 뭐 무기 있지 않았냐? 낫 같은 거? 그런 건 아니네. 아쉽다. 용사냥꾼의 검창. 어? 이걸로, 야, 이걸로 검창 살수 있네. 살수 있네, 살수 있네. 아, 근데 이 무기는? 일단 사긴 사. I took the mantle of... 들어는 못 가. 밑에 쪽에 있나? 아, 있네. 아, 이거구만.
잠깐만, 리치는 상당히 길어 보이네요. 리치는 상당히 길어 보이고. 그 내가 봤을 때 이거 쓸 때 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쓸 때 내가 봤을 때 그 전기 딱 들어올 것 같은데. 오, 상당히 느리다. 이게 리치는 오지는 것 같고 속도는 빠른 편이 아니야. 속도는 그냥 대검 쓰는 그런 느낌. 한 번 때리면 4타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저 양손거미 때는 3타. 하나, 둘, 셋, 넷. 이거 빠르네. 거의 찌르기네 이거. PK용 아니야 이거? 로스릭 그 개 왕하고 동생 있는 거 잡았죠. 나 이거 맘에 들어. 나 이거 개 맘에 들어. 이거 PK에서 하는 사람 봤는데 지리던데. 이게 이렇게 때린 다음에 360도를 도는 게 동작이 있는데, 잠깐만, 이게 360도 도는 동작이 있던데. 이게 동작이 지금 어떻게 했지? 아닌가봐. 이게 찍는 동작인가봐. 이게 이거다 이거. 이 동작. 여기에 찍히면 난리 난다. 이거 여기에 찍히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피 내가 봤을 때는 한 70% 까일 것 같아. 뒤에서 보면 왕관 같다고 이게. 아, 그러네. 아, 왕관 망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균형이 약간 2대8이네 그리고 앞에랑 뒤에랑 이게 그러네. 아, 그러네요. 자, 그래도 이로써 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떠올랐습니다. 가벼운 거 있고 무이색하고 오케이. 반지.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데몬의 노왕이라는 왕을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스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